귀가 중이던 제보자의 부부. 그런데 갑자기 추월해온 뒷차량이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할 듯 주행하는데요. 불안하다.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로 위에 제보자에서 들어봤습니다. 그거겠죠. 또. 집으로 향하던 제보자 부부는 앞서가던 차량의 수상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수상하죠. 금방이라도 옆 차선의 차량과 부딪힐 듯 운전하는 앞차. 앞에서 되게 이상하게 오른쪽 왼쪽 비틀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차를 발견했거든요. 비틀거리며 차선을 침범하는 모습이 불안한데요. 음주운전이 음식된 제보자는 신고를 결심합니다. 경찰 신고해서 인계되는 것까지만 보고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서 따라가게 됐죠. 제보자 부부는 경찰 인계 전까지 앞차를 추격하기로 합니다. 자, 앞차는 과속하는 것도 모자라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할 듯 주행하고 중앙분리대에 부딪힐 뻔하는 등 위태로운 운전을 계속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한 지점은 부산이고 음주운전자분이 이제 도착한 쪽은 김해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고가 늦었고 한 10km, 15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음주 의심 차량을 쫓아 약 15km의 거리를 추격한 제보자 부부는 마침내 경찰차를 마주치고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는데요. 당시 차량 운전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네, 운전은 맞습니다. 취소 정도가 나죠. 뭐 대화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도망가다 잡으니까 조금 저희한테 좀 적대적인 좀 그런 게 있었죠. 음주 운전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음주 운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또 이와 같은 위험한 운전, 난폭 운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두 죄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기 때문에 경합돼서 가중처를 받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모두에게 위험을 가하는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